홍준표 대선 후보가 마산과 진주를 방문해 유세를 펼쳤습니다. 도지사 선거 때만큼 도민들이 지지해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전화 사기가 점점 교묘해지며 신종 수법에 피해가 끊이지 않아 피해 규모가 7,2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3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친수 공간이 흉물로 방치되면서 재정비를 위해서 또다시 자치단체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창원의 마산 로봇랜드와 해양관광단지 공사 피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협의도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경남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만이 안보 위기를 해결할 적임자라며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운동 이틀째 경남을 찾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먼저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했고 방명록에는 사직생,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 마산역 유세에서 홍 후보는 자신만이 북핵 등 안보 위기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이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정책의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나 박지원 대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 대북정책을 정하는 대통령은 김정은이다. 또 가난 때문에 여러 차례 전하겠던 어려웠던 과거를 말하며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70%에 달하는 서민들이 행복하고 자식대에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죠. 홍 후보는 대구와 울산, 부산에서 여론조사와 다른 밑바닥 민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남부내륙철도 등 각종 현안이 해결돼 경남이 얼마나 좋아지겠냐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제19대 대선 공식 운동기간 이틀째인 오늘 각 정당들이 경남에서 유세 활동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 오후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유세를 벌였습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바른정당은 함안치원과 김해장유에서, 정의당은 마산어시장과 월영광장 등에서 유세 차량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돈을 이체받던 전화사기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직접 받아가거나 집에 침입해서 돈을 훔쳐가는 등 피해는 더 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주의해야 하는지 차주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한 남성이 가방에 현금 뭉치를 담습니다. 적금을 해지해 모두 현금으로 찾은 건데 알고 보니 전화사기 피해자. 은행 직원의 신고로 간신히 피해를 막았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요. 네, 얼버무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상하게 여겼죠. 중도 해지하고 당일에 다시 현금으로 찾는 거는. 아파트에 침입했다 경찰에 잡힌 외국인 일당.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가 집에 찾아다 둔 현금을 훔치려다 붙잡힌 겁니다. 지난 11년 동안 전화사기 피해액만 7,200억여 원. 계좌이체를 받던 것에서 진화해 직접 돈을 받아가거나 집에 보관하게 한 뒤 훔쳐가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계좌에 이렇게 100만 원 이상 입금되면 30분 동안 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겁니다. 계좌가 범죄에 노출됐다며 예금을 찾아 집에 숨기라든지 자기들에게 맡기라는 전화는 모두 사기, 보이스피싱입니다. 예금을 보호해주겠다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전화를 끊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전화를 한 뒤 보증금 명목으로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4대강 친수 공간이 부실 공사와 관리 부족 탓에 대부분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김해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일부 구간에 대한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대강 사업과 함께 조성된 낙동강의 한 친수 공간. 백나무와 버드나무 등이 1000그루 넘게 심어졌지만 대부분 말라 죽었습니다. 하천변 토질에 맞지 않는 수종들인 데다 식재가 부실하게 이뤄진 탓입니다. 관리한 지게 이거 안 나무 쓰 빠져 죽고 말라붙어 있지. 관리 잘 된 데 이래 있겠습니까?
없지요. 4대강 사업 친수 공간은 전국에 모두 357곳. 대부분 부실 공사와 관리 부족으로 이용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449억 원의 관리비가 투입됐지만 속수무책. 급기야 지난 2015년 국토부가 대대적인 이용도 조사까지 벌였지만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하천 환경으로 돌려주는 거였고요. 다시 뭐 어떻게 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일부 자치단체들이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한 자치단체는 일부 친수 공간에 7억 원을 들여 죽은 나무를 빼고 새로운 가로수길 조성에 나섭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 그리고 특히 또 낙동강 탐방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휴식처도 제공이 될 것이고 어떤 볼거리가 제공되지 않느냐. 3조 1000억 원이 투입된 4대강 친수공간. 흉물이 된 공간 재정비를 위해 또다시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1년 반 만에 로벌랜드 공사가 재개되며 창원 구산면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개발과 함께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발업체와 자치단체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1층은 물론 2층 벽면에도 금이 났습니다. 집주인은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로벌랜드 공사장의 발파 때문에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도 나고 나타나서 보험 기능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 이제 사진을 찍긴 찍은데 뭐 그 이상은 뭐 말이 없었지 지금은. 주민들은 주택 균열과 소음 등의 피해에도 공사업체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반발합니다. 보상액을 놓고 주민과 시공사의 차이가 크면서 최근에는 주민들이 농성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시공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저희는 공사는 어떻게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랜드 부근의 개발 예정인 구산 해양관광단지 옆에 한 마을. 골프장이 이 마을을 말발굽 형태로 감싸며 들어설 예정이지만 대책은 높이 5m 담장이 전부입니다. 생활 환경이 바뀌고 골프공이 넘어와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확정하게 지금 한다는 말은 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뭐 이주를 하라고든지 보상을 타라고든지 그런 이야기는 아니 그런 이야기도 없고. 어렵게 재개된 지역 개발 사업이지만 주민 설득과 동의를 위한 자치단체와 개발업체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에 청년 상인들의 창업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청년 상인들도 저렴한 임대 비용으로 창업 성공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진주 중앙시장 2층 청춘다락. 알록달록 잘 구워진 과자 위에 초코크림을 올리고 아몬드를 뿌린 뒤 과자를 올려주면 완성. 지난 7일 임시 개장 이후 하루 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마카롱 가게입니다. 오는 28일 개장을 앞둔 청춘다락은 20, 30대 청년 상인들이 14개 점포에서 다양한 메뉴를 선보입니다. 벌써부터 입소문이 퍼져 점심시간에는 식당 자리가 꽉 찼습니다. 청춘 다락몰이 기점이 돼가지고 이 전통시장이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더 발전하기를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주시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받은 지원금 3억 5천만 원을 들여 폐업하거나 창고로 쓰던 상점을 새단장했습니다. 침체 일로를 겪으며 사실상 방치됐던 시장 2층이 청년 창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임대 비용도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8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그 근간을 두고 향후 5년간은 그 지금 이 전체 보증금과 월세를 더 높이지 않도록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를 한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이렇게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 활성화에는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진주시는 본격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현재 점포 운영 추이와 시장 조사를 통해 점포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정부가 신규 자금 지원 조건으로 마련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대우조선은 회사채 1조 3,500억 원을 가진 채권자들의 모임이 어제와 오늘 5차례 열려
출자 전환과 만기 연장을 담은 채무 조정안이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 채권자들의 동의만 마무리되면 채무 조정이 성공해 대우조선은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진해망 해역의 마비성 폐류 독소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성과 창원, 거제 연안의 기준 담치에서 마비성 폐류 독소가 100g당 115에서 245마이크램 검출돼서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진해만 해역의 폐류 독소가 올해 처음 기준치를 넘어서자 이 일대 해역의 폐류 채취를 금지해달라고 경남도에 요청했습니다. 올해 기업사랑 축제가 오늘부터 엿새 동안 창원시에서 열립니다. 오늘 KBS 창원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올해 최고 경영인의 대오테크 정영화 대표, 최고 근로인상의 S&T 중공업 남택종 씨, 최고 연구팀상의 주사면 기업부설연구소 정연한 소장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또 내일은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직장인 근로자 밴드 페스티벌, 토요일인 22일에는 창원 상남분수 광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가요제가 개최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과 재활 의욕 증진을 위한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희망이룸 오케스트라단 등의 공연과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자 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선지원 형사 3단독은 공용물건 손상죄와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된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김영만 의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3.15 이거 기념관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에 날달걀을 던지고 케첩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지역구인 강석진 의원의 부인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 주재로 열린 신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거창 지역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선거구 획정 이전의 기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신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